하십니까? BTN 시청하시는 전국에 계신 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일산 원각사에서 지도 법사로 있는 현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그 열반 제의를 맞이해서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참 뜻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 부처님 그 스승으로 모시고 계시는 부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인류의 스승이라고 하시기도 하고 또 완전한 행복을 성취하신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은 열반을 성취하신 분을 부처님이라고 하죠. 그렇다면은 과연 그 80세의 수명을 다 하시고. 육신을 벗고 죽음을 맞이하신 그 부처님께서는 80세 이후에 죽음의 세계로 완전히 가버린 걸까요? 어, 아니면은, 어, 정말 죽지 않는 영원의 세계에서 우리 중생들을 어, 굽어 살펴보고 계신가?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처님의 열반의 참뜻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에는 4대 명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4대 명절 가운데 부처님 오신 날을 가장 성대하게 봉행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는 부처님께서 태자 시절에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벗어나고자 수행을 위해서 위대한 출가를 하신 출가제일이 있습니다. 음력으로 2월 8일입니다. 그리고 수행을 하시고, 그리고 열반, 아니, 깨달음을 얻으신 성도제일, 음력 12월 8일이죠. 그리고 음력으로 다시 2월 15일이 부처님께서 80세까지 35세에 성도하신 이후에 설법을 하시고, 전법을 하신 이후에 아, 세나 80세에 아, 육신을 벗고 열반에 드신 아, 열반제일이 음력 2월 15일. 그래서 이네 날을 아, 불교의 4대 명절이라고 합니다. 아, 그런데, 어, 참 공교롭게도 부처님 오신 날, 출가제일, 아, 그 다음 성도제일은 음력 8일에 이제 돼 있어요. 아, 그런데 열반제일만 음력 2월 15일에서 보름날, 보름달이 뜨는 날 부처님께서 열반을 하셨습니다. 이 의미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열반경이라고 하는 경전에서 왜 굳이 당신께서 보름날, 보름달이 뜨는 날 열반에 드셨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반경의 사자후 보살품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서 사자후 보살이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태어나신 날과 세상에 오신 날과 출가하실 때, 그 다음 성도 제일 다 8일 날 하셨는데 왜 유독 열반에 드시는 열반 제일만 15일 보름날에 가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부처님께서, 아, 보름달의 비유로서 왜 보름날 내가 열반에 들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보름날에도 어밤 하늘에 둥근 보름달이 떠 있으면은 열한 어 가지의 공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름달은 열한 가지 중생을 이롭게 하는 열한 가지의 공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어둠을 깨뜨리는 거, 두 번째는 중생들이 그 밝은 보름달에 의지해서 밤길을 갈때 여기가 길인지 여기가 길이 아닌지 헤매지 않도록 잘 비춰주는 것. 세 번째는 중생이 어두운 밤길에 보름달에 비춰가지고 잘갈수 있게 밤길을 잘갈수 있게 하는 것. 네 번째는 낮에는 몹시 더웠다가 밤에 시원하게 보름달의 선선한 달빛이 우리 번뇌로 찌들은 서늘그 번뇌로 찌들은 그 열기를 식혀주듯이 보름달이 그런 서늘한 즐거움을 주는 그런 것이 있고 다섯 번째는 반딧불이 자기가 빛을 발하는데 그 조그만 불빛의 불빛의 교만함을 갖고 막 하는데 보름달이 밤 하늘에 탁 비추면은 모든 어둠을 다 없애주듯이 이 반딧불과 같은 중생들의 교만함을 없애주는 게 보름달의 다섯 번째 공덕이고. 또, 밤에 보름달이 더 있으면 도둑들이 도둑질할 마음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다 환하게 비추고 있으니까, 남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악업을 짓지 않게 해주는 그런 또 공덕이 있고요. 일곱 번째는 사나운 짐승들이, 물론 이제 아까 도둑과 마찬가지로 사나운 짐승들이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는 우담바라꽃과 같이 꽃들이 밤에 달빛을 보고 이제 피게 되고 아홉 번째는 연꽃이 낮에는 아주 화사하게 펴 있다가 밤에 보름달이 뜨게 되면은 꽃봉오리를 오므리고 이제 휘게 한다 그런 아홉, 번, 아홉 번째 공덕이 있고 어, 열 번째는 집을 떠난 사람이 이 보름달을 보면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되 밤이 깊어졌으니까 그런 마음을 일으키게 하고 열한 번째 마지막에는 밤에는 용락을 즐기는 그런 즐거움이 있다. 세 속의 즐거움이 있다라고 해서 보름달에 열한 가지 공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이 보름날에 이 보름달을 보면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그 의미를 보름달에 비유를 해서. 어, 열반의 공덕도 열한 가지, 보름달과 같이 열한 가지가 있다, 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보름달이 환하게 비춰져서 어둠을 깨뜨리는 것처럼 우리 마음 속에 어두운 무명의 어둠을 깨뜨리는 거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보름날에 보름달과 같이 그래서 열반에 드시는 거다. 두 번째는, 어, 사도와 정도 그러니까 삿된 진리와 바른 진리를 구분할 수 있게 해준다. 환하게 부처님의 보름달과 같은 법문으로서 바른 진리는 무엇이냐? 아, 연기법입니다. 아, 그래서 연기법, 공, 아, 그런 부처님께서 설하신 진리가 바른 진리이고 삿된 진리는 인연을 무시하는 아, 그런 것들이 그 연기를 그 반대하는 그런 진리들이, 그런 가르침이 삿된 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생사윤회. 우리가 세속에 얽매여서 이렇게 살고 오용락을 즐기면서 사는 그 윤회의 삶은 험난한 길이니까 보름달이 잘 비춰지면 바른 길로 갈수 있게 하듯이 어, 생사윤회의 길은 어, 나쁠고 우리 열반으로 가는 길은 참 편하고 좋은 길이다라는 것을 보름달의 의지에서 밤길을 잘 구분하듯이 부처님 가르침 보름달과 같은 부처님 가르침에의지해서 우리는 잘그 생사와 열반의 수행의 길을 잘 구분해서 갈수 있다. 이렇게 그게 바로 세 번째고 네 번째는 우리 삼독심이라고 하죠. 탐진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그 마음에 불같이 올라오는 그 번뇌를 식히게 해주는 게 바로 보름달과 같은 서늘한 부처님의 열반의 법문이다. 어,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외도 어,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닌 다른 진리가 아닌 가르침을 어, 우리 보름달의 광명으로 깨뜨릴 수 있다. 여섯 번째는 어, 보름달이 뜨면은 도둑들이. 도둑질을 하는 마음이 눈치를 보면서 사라지듯이 이 번뇌의 도둑도 우리 번뇌가 일으키려는 마음이 저절로 사라지게 된다. 부처님의 법문이 보름달과 같이 우리 마음을 환하게 비춰주면 번뇌가 더 이상 이렇게 성행,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고요. 일곱 번째는 탐진치, 혼침, 도거 이 다섯 가지 번뇌, 탐진치, 아까 삼독심으로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더해서 혼침과 도거, 어, 혼침은 어, 끊임없이 마음이 착 가라앉는 어,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우울증 내지는 그런 무기력함 이런 거그 다음 도거는 항상 들뜬 마음, 흥분된 상태, 에, 그 조증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어, 다그 없애준다. 보름달과 같이 없애준다. 여덟 번째는, 중생이 착한 일을 할수 있게 선근을 심어주게 한다. 그다음 아홉 번째는, 중생들이, 어, 오욕락, 아, 재물욕, 성욕, 그 다음에 음식에 대한 욕망, 그 다음에 명예욕, 수명욕, 수면, 수면욕, 그런 마음을 다 없애준다. 보름달이. 그 다음에, 열 번째는, 아, 보름달이 뜨면은 우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밤이 깊었으니까 이제 내가 편하게 쉴수 있는 집으로 돌아갈 수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일으켜 주듯이 부처님께서 보름달과 같은 법문을 다 개설법을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중생들이 열반의 편안한 그쉴 곳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을 일으키게 한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보리심을 일으키게 해준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열한 번째는, 아 중생들로 하여금, 아 보름달과 같이 해탈을 즐길 수 있게 하는 그런 마음을 아 연상을 시켜주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굳이 아 8일이 아닌 보름날을 선택을 해서, 이제 열반에 드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부처님과 같이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마지막 열반하시기 바로 전에 하신 법문이 열반경인데요. 이 열반경에서는 우리 중생들은 모두 다 부처님과 같은 성품이 있다 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불성, 불성이 있다. 우리 모두 부처님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 모두 수행을 열심히 하면은 어, 누구든지 심지어 일천재라고 하는 아주 나쁜 죄업을 지은 중생도 부처가 될 수가 있다라는 법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부처님이 된 것은 아닙니다. 아, 그는 단지 가능성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모두 부처님과 같은 불성을 가지고 있지만 수행을 하고, 신행을 하고, 신행 활동을 하고,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이제 열반경에서는 이제 어, 보리심이라는 표현으로 하게 되는데, 이 수행이라고 하는 인연을 맺지 않으면, 결코 그 부처님의 어, 즐기시던 열반으로 갈 수는 없다. 그러면은 어떤 수행을 해야지 우리가 부처가 아, 우리 부처님이 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 모두 부처가 돼야 됩니다. 왜냐? 아, 부처가 되면은. 아, 열반을 증득한다고 하는데요. 아, 열반경에서는 열반을 증득하게 되면 은 항상하고, 그 다음에 즐겁고, 그리고 무상한, 항상 변하는 내가 아니라 항상하는 내가 있고, 진정한 내가 있고, 그리고 아, 이 세상의 오타각세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은 깨끗함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한 단어로 상락아정이라고 하는데, 요네 가지 열반의 덕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꼭 열반의 즐거움 속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부처님께서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 열반을 증득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열반경에서는 부처님께서 다섯 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믿음, 두 번째는 고든 마음, 세 번째는 개행, 개유를 지키는 행,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선 지식을 가까이 하는 것, 스승을 가까이 하는 것. 다섯 번째는 많이 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은 뭐냐?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우리 모든 불교 의례는삼기의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불법승, 삼보를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든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 그, 고들 직자를 쓰거든요. 질직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남에게 아부하지 않고, 일이 일비하지 않는 겁니다. 아첨하지 않고. 왜냐, 우리 열반경에 따라서 우리 불성을 닦고 수행하는 우리 대승, 불교의 수행자들은, 어, 인연법을 제대로 알기 때문에, 어, 어 내가 뭐, 세속의 욕망을 추구해서 아첨하거나, 누구 앞에 가서 그렇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모두 불성을 가지고 있는 평등한 존재다라는 것을 완벽하게 체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담백하고 질직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할 수 있다. 그래서 두 번째가 그 고든 마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 번째는 계행인데요계율은 모든 경자에서 부처님께서 강조를 하십니다. 모든 수행의 근본이 되고요. 그래서 일상 생활을 하면서 하면 안 되는 것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고요 사회법.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이 바로 계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다섯 가지가 있죠. 오계. 이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행동의 규범들을 잘 지키는 게 열반을 증득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그런 토대가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선지식을 가까이해야 된다. 선지식이라고 하면은 다른 말로 이제 스승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어, 열반경에서는 선지식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 내가 바른 수행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바른 수행을 인, 권유하고 인도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그 존재가 바로 선지식이다. 그래서 선지식에 아주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아, 절대 잔소리 하지 말라가 아, 있습니다. 아, 나쁜 말, 아, 나쁜 말 하고 막 잔소리하고 했던 말또 하고 또 억지로 막 끌고 이거 꼭 이거 해야 된다라고 억박 지르면서 하는 것은 선지식의 행동이 아니다라고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행동으로 본인이 잘 생활을 하고 그리고 배움을 받는 사람이 그거를 본받고 정말 존경하는 마음이 우러나오는 그런 사람이 바로 선지식이다. 그런 사람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한 수행의 토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많이 아는 것이에요. 많이 아는 것 한문으로 다문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요즘 말로는 공부를 많이 하라. 근데 이제 공부도 여러 종류가 있죠.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공부는 사마타와 이빠사나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타는 정신 집중하는 이제 훈련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신 집중을 하는 훈련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신 집중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다란이 기도도 하고요, 주력 수행도 하고 또는 화두 한 가지 딱 잡고선 집중하는 그런 거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뭐 수식관이라고 해서 숨을 잘 이렇게 들이셨다 내렸다 그 숫자를 세는 그런 이제 수행을 하기도 하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사바타의 수행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정신 집중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 바로 사마타고 어, 한문으로는 그칠짓자를 씁니다. 딱 그러니까 번뇌를 멈추게 해주는 그런 집중력. 그 다음에는 윗바사나근데 아, 윗바사나는 지금 우리 초기불교 수행 방법으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윗바사나는 어, 사유하는 겁니다. 바른 견해를 갖도록 어, 그 사유하는 건데 바른 견해를 가지려면 어떻게 되냐. 다문, 경전을 많이 공부해야 돼 부처님 법문을 되도록이면 많이 듣고 그거에 대해서 깊이 부처님께서 왜 이런 이유로 말씀을 하셨고 나라면은 지금 현실에서는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깊이 두고 두고 생각을 하고 성찰을 하는 그것이 바로 중요한 수행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 공부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지 지금 올해가 2567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비록 80세에 육신을 벗고 인간으로서의 죽음을 보여주셨지만, 불성의 자리에서, 불성의 자리에서는 항상하고 죽음을 영원히 극복한 법신불로서 계신다라는 게 바로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항상 계시다. 오늘 열반 제의를 맞이해서 열반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아주 굉장히 많이 추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열반의 의미는 우리 생사윤회하는 세속에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아, 상락아정 항상하고 깨끗하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열반의 세계로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그 방법은 아, 다섯 가지 방법이 있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리하자면 아, 다섯 가지 방법으로 추격을 할 수가 있다라고 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열반제일이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부처님 4대 명절 가운데 크게 우리 불자님들한테 체감이 되거나 기념하는 날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굉장히 크게 우리 성대하게 지르게 되죠. 하지만 부처님께서 45년간 설법을 쭉 하시고 전도를 하시다가 마지막에 최후로 가르쳐 주신 그 유훈이 바로 열반경에 다 녹아 있는데 우리 열반제일을 맞이하면은 우리 열반경에 아, 가르침을 다시 되새기는 그런 계기로 삶아야 되겠다라는 아, 생각이 듭니다. 열반경의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열반경의 이제 사국예가 있습니다. 열반경의 핵심 개송이죠. 아, 그거를 말씀드리면서 이제 법문을 마칠까 합니다. 열반경의 사국예는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위락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은 재행, 모든 것은 무상하다, 항상 하지 못하다, 계속 변화한다. 이거 바로 시생멸법. 이게 바로 우리 윤회하는 삶이다. 윤회하는 우리 현상계에서는 모든 것이 다 변화해서 번뇌, 무상하기 때문에 우리가 번뇌가 생기다. 그런데 이 생멸을 다 없애면, 생멸멸이 생멸을 뛰어나게, 윤회를 뛰어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정멸이 그 열반이고 정멸이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즐거움이다. 그래서 진정한 즐거움은 우리가 이 욕망을 충족하는 데서 생기는 게 아니라 욕망을 내려놓고 열반을 증득하고 번뇌를 쉬게 하는 데서 생기는 것이 바로 진정한 즐거움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인생의 목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열반 제일에 맞이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